당신은 어떤 사람에 가까운가요? 나는 친구와 시끌벅적한 저녁 시간을 보내기보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게 좋다. 데이트 앱이나 심리 테스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강아지? 미국의 한 동물보호단체의 강아지 입양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하면 나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친구들은 내가 인정이 많다고 한다. 나는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다. 우리 집은 정리는 덜 됐지만 아늑하다. 결혼정보회사 가입신청서에나 있을 법한 40여 개 질문들에 일일이 답을 해야 내가 입양할 수 있는 강아지 목록이 쭉 나타나지. 내 성향과 어울리는 강아지가 퍼센트 순으로 추천된 거 보이지? 또 다른 강아지 입양 사이트에도 접속해봤어. 여기서는 먼저 카메라로 입양 예정 동물의 행동을 상세히 지켜본대. 장난감을 잘 가지고 노는지, 산책을 좋아하는지, 사람과 스킨십을 어떻게 하는지 등등 관찰을 토대로 개별 동물의 성격을 9가지로 분석한다는 거지. 이거 완전 반려동물 MBTI 아니야? 어쨌든 이렇게 분석된 반려동물의 성격은 예비 반려인과의 매칭에 활용된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산책을 좋아하는 강아지를,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가정에는 독립심이 강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를 추천하는 식이야. 쉬워 보이진 않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입양 동물들의 파양률이 높기 때문이야. 미국에선 매년 입양된 10마리 중 1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다시 보호소로 되돌아온대. 하지만 사람과 동물의 성향을 맞춰주는 매칭 시스템을 활용하자 반려동물 입양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대. 덩달아 동물이 파양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입양 자체도 늘었다고 해.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잘 모르고 입양한 뒤 파양하는 사례도 많고, 해마다 여름이면 이런 기사도 나오니까 말이야.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 우리의 집주는 대형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실제로 보호자들도 이러한 동물들의 성향에 만족하는지 일치도를 좀 평가하려고 하는 실험을 4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칭 시스템 도입에 큰 걸림돌이 하나 있대. 바로 반려동물을 고를 때 나와 얼마나 잘 맞는지보다 외모를 더 중시하는 풍토야. 각 개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관심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동물들이 입양을 가거나 아니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입양하는 건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니야. 평생을 함께할 대상인 만큼 나와 정말 잘 맞는지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